이런저런 사업 많이 하시잖아요. 예. 사업을 하다 보면 무조건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죠. 저도 예전에 그 프로덕션 망했을 때 그때 그 빌렸던 돈을 갚기 위해서 은행 대출 대출 받아가지고 그때 7억 받은 게 아직도 8년 상환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한 달에 900만 원씩 갚고 원금 플러스 이자 해가지고 몇 년 갚아야 돼요? 앞으로 한 1년 더 남았어요. 오, 오, 그래도 많이 갚았네. 아주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냥 아유, 와 900만 원 와 그거 말고 또 뭐 다 갚았다니까 그거 나왔어. 1년만 버티면 되겠네.